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마치 마차가 바퀴가 큰 두 개가 마차를 끌고 가는 것 같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가 기록한 13편의 편지를 그 앞에 서두 부분을 읽으면 항상 그들에게, 즉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평강은 부활의 평강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은 부활하신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문을 열어내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과 또 주를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 앞에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남을 구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구원한다는 건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에도 아생 연후 살타, 내가 산 다음에, 내가 집을 두 집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보해놓고 공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대마가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십자가가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것도 3일 만에. 믿으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그만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굉장히 뜻이 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지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이미 믿으신 여러분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 내용은 같은데 동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바울은 부활을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설교. 저는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도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살아가는 동안 닥치는 그 많은 문제들, 전혀 남들과 다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해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같은 문제에 걸려, 같이 덫에 걸려, 같이 헤매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더 이상한 일이죠. 아니, 부활을 그 어려운, 아예 산을 넘으라고 하면 넘겠고, 아니, 강을 헤엄치라면 헤엄칠 수 있겠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라면 나오겠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거 못 믿겠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거는 기적 중에 무슨 기적이, 이런 기적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을 품은 사람이, 아니, 부활을 없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으니, 이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끊어진 순간 그 빛을 상실합니다. 피가 식고요. 뭐 5분 안에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정답고 그렇게 사랑하던 그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명 안에 그 신비함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지고 나도 만약에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은 가치가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 영혼 하나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생명을 지금만 아니라 영원토록 부활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 귀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가졌는데도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일깨워드리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동물 둘을 비교하였네요. 개가 있고요, 사자가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한번 어르렁하면 뭐 산이 다 떠올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 갔다가 저는 평소에 사자가 이기는가 호랑이가 이기는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호랑이 편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싸우면 제가 안 지고 호랑이가 이긴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동물원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옮기는 과정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곁에 있게 돼 있어요. 큰 우리 속에. 그런데요. 사자가 어렁하니까요. 땅이 막 흔들고 지진난 줄 알았어요. 보니까 호랑이가요. 고양이같이 돼. 그런데 그 사자가 죽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발로 차는 게 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보다 못한 것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한 것이 죽은 사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들을 역사에서 배웁니까? 산천을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건데 근데 다 죽은 분들이죠. 살아있는 우리가 더 가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의 찬란한 영광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이 더 귀한 거. 이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 알지.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시는 그들이 상받지 못하고 그 까닭은 그들이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거리에서 살아있는 누가 올 거다, 혹은 오지 않아도 거기 있다, 여기 우리를 생각한다, 이것만 해도 긴장이 들지 않아요? 생명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긴장이 맥이 탁 풀려버리잖아요. 돌아가신 거니까.
듣겠어요? 생각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죽은 자는 잊혀진 거예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특히 피라미드 같은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세우는데 이름도 새기고요. 얼굴도 거기, 모양도 거기 새겨놓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다 박물관에 있거나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 더영 뮤지엄에 19대 애굽 왕조 왕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들은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 사람들이었는데 박물관에 팔짱 끼고 멀리 섰다가 가까이서 사진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틈에 놀이개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망은 그 자체로 빛이요, 그 자체로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이 소망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은 뭔가요?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 계속하여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기 어려운 것이 영혼이죠. 십자가보다 어쩌면 부활보다 더 와닿지 않는 것이 영혼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영혼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상식으로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는 것이고 나무도 아무리 우람한 나무도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난 개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삶 가운데 존재가 없는 것인데 그 개념이, 생각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 다 영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셨던 정기성 목사님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윤자 권사님께서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가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특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마어마한 그 소망이 임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준 책자가 있는데 이분이 정기성 목사님이신데요. 그중에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 들어있고 또 다른 목사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책자 잠시 읽었습니다. 부활. 그런데 정기성 목사님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고요. 사람들은 지난주 목요일날 그의 시신을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욥기는 생명을 갈구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으시면 이 사람처럼 삶을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 또 있는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자식들이 하나씩 둘씩 한꺼번에 다 죽어 없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에 질병이 들어와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눈으로 눈을 떠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내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자 아닙니까? 한 토막 소개하죠. 19장 25절 26절이에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 대속자, 나를 대신 살려주시는 구속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마침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네, 그건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죽이 벗김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 가운데 내 시신이 땅에 누웠더라도 내 시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내가 그분을 만날 거라고.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을 거요.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 만나기 위하여. 이것이 욥
생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구입니다. 그런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자식들을 다시 낳았고요. 그리고 재산들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쇼킹한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많은 고난과 환난 다 이겨내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3회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 명이? 3명이 3번에 걸쳤으니까 9번 마지막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고통 가운데 그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가 끝까지 일어났던 그가 아니 나이가 차서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게 끝이면 도대체 무슨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잠든 것인데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은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은 그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한마디로 그가 믿은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지. 그는 죽었으나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두 여인들 중에 한 명이지요. 동생 마리아와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장사 이미 했지요. 마르다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환영하는 대신에 불평하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았을 텐데. 마리아가 의지한 것은 상식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뭘 해야 할 수 있지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상식이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 부활의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즉 상식으로 말한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 나를 보라 지금.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다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 선포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돌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께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해방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 경우에 뭐라고 대답을 드릴까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어로 풀면 I am that I am. 내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I am이 곧 내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말해라. 여기서 I am이란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자면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니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지 않았고 도리어 천지 본래 존재하고 계신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창조함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여 구원을 묻는 구원자를 묻는 질문에 창조주를 대답하신 것이니 뭐 동문에다가 서답하신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창조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근데 왜 구원의 갈망인 욥처럼 가죽이 썩은 다음에도 내가 내 몸에서 뛰어나와서 주님 만날 거라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자식 아들 낳아서 강물에 던지는 그 처참한 환경에 울부짖는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할 때 창조주를 말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구나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우리가 태초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이 문제인데.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현장에서 구원을 묻는 그들에게 창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구원은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창조하는 거지 낡은 것 뭐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때우고 꿰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새롭게 부셔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내가 한다. 옛날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신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I am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로 만든다. 죽은 나사로를 과거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신 거죠. 그 죽은 나사로가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장의 딸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죽은 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은 그는 깨울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욥이 그는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더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잠에 든 것입니다. 그 잠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실 것입니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내가 설령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육신 안에서 죽을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러 오실 그때 나는 이 육체 밖으로 뛰어나와서 무덤을 뚫고 나와서 주님을 내가 배울 것이다. 나는 잠들게 되지만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저는 벌써 많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와도 저는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우 잠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은 그 얻은 것이 현재요 지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왜? 지금 영생이 벌써 와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다음 순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지만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이 우리 주 안에서 이미 확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쌓여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대로 너는 주의 말씀을 대언해라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뼈들이 덜그럭덜그럭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죽은 뼈들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어떤 뭐가 있는데 그들이 움직여서 모양을 갖추고요. 그리고 살이 붙고요. 피부가 덮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흩어진 성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이런 새 창조가 있고요.
이사야에도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막에 있는 시랑과 타조도 안다. 동물들 중에요. 간사하고요. 눈치 빠르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정글에 숲에 있지 사막에는 없습니다. 사막에서 눈치 빨랐다가는 다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짐승들이 본래 그래요. 거기서는 은근과 끈기와 우둔함과 뭐 이런 걸로 사는 거지 재치와 순발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둔한 동물들조차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가 모를 게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럼 뭐가 세일입니까? 세일이란 광야의 사막에 물을 내고 길을 낸다. 이 광야가 아니고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형성하고 서로 이 나무가 그리고 물길이 나오고 그리고 동네가 형성되는데 무슨 사막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이루실 텐데 이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고 반문하신 것이죠. 시편 116편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 앞불싸 실수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요. 귀중한 거란 거. 그거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결박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마취를 맞고 또 막 다 패치 붙이고 뭐 먹고 별거 다 해도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그 결박을 드디어 풀어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못된 남편 만나서 애 보는 앞에서 그냥 몽둥이로 맞고요. 머리채 끌려 산까지 올라가고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생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잡하고 다단한 그 인생의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욥은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더라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영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중에 육신이 잠시 잠에 드는 것이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 대한 것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그와 같은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2편 7절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을 깨뜨려 생명을 주셔 부활시킨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즉 안식 후 첫날이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첫째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셔서 40일 동안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 앞에 증인입니다. 보시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 장사했는데 부자의 무덤에 넣었지요. 왜 가난하게 사신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만든 무덤에 그것도 새 무덤에 계셨을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오늘 가격으로 치면요 한 뭐 천만 불? 2천만 불이나 돼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일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히브리 대학 근처에 있는 그 경내에 있는 2000년 전에 무덤에 몇 개 들어가 봤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에 안 이런 들어있는데요. 어마어마한데요.
그 돌덩어리 아닙니까? 돌을 쪼아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무덤을, 새 무덤을 왜 필요로 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형이라 로마 사람들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것인데 다 예외 없이 그냥 허리를 꺾고 다리를 꺾어다가 골짜기에 내동댕이 칩니다. 흰눈 골짜기가 주로 그렇게 하였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만약 주님께서 처리되셨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뭘 보고 주님 부활하신 줄 믿겠습니까? 그 많은 시신 중에 뭘 어떤 것이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은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고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자의 무덤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주님 당신 자신이 증인이에요.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무덤을 본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움을 깨치지 못하였는데 주님을 만난 그들은 샬롬 평강을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던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고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라 그러지 차라리 무슨 태평양을 헤엄쳐 지나가라고 하지 어째 죽음을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실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주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시편 2편을 그는 인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34편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자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된 것입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사로 너에게 주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 하나를 소개하는데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의 시예요. 시편 16편.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가 자기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을 만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의 한 절을 생각하고 그 고난 당하는 주님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혹시 이것을 기록한 선지자 자신인가요? 이렇게 의문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혹시 이거 다윗 자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누굽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곧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셨고
그 영원히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지요. 사람들은 잊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잊혀질까 생각하고요. 이름을 새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둔 장학재단을 세우기도 하고요. 뭐 어떤 건물을 짓기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잊혀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그런데 죽은 자는 다 잊혀진다고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냥 잊혀지는 것. 몇 사람은 기억하겠죠. 어떤 사람은 꽃집에 가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꽃 사러 온답니다, 누가. 그리고 꼭 간다는 거예요. 몇 년째 그래요? 3년째 그런데. 근데 제가 다시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발길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인생이 본래 그런 거예요. 뭐 섭섭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소개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주고 그 돌에 이름을 새긴다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지금 출애굽기 2장 25절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믿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런 점에서 우리를 기억하심이요.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작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부활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결론입니다. 경쟁하면서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요. 우리는 죽기로 사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고 그래서 콜롬비아로 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북한을 탈출했던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뜨거운 마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살려는 자는 죽고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가고 태평양을 헤엄치는 더 어려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사는 길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한반도가 통일될 거냐 상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통일을 원합니까? 누가? 당사자인 대한민국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통일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죠. 포기하는 대신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여 도시를 만들었고 사회를 만들었고 입법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죠. 샬롬이죠.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요. 욥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는 예배의 인간이었어요. 환경 문제, 전쟁과 인신매매 같은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이 세상은 다 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자 마음 먹고 나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신앙이요. 정면 돌파하는 것이요. 땅끝마다 말씀을 가지고가 주께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앞에 만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명령 따라서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다고.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문제, 그 고통, 그 질곡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굽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 길을 그렇게 달려갑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심 받도록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상상도 안 되는 이 믿음,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비 말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바비 말튼 집사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지금 5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에이즈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콜라, 코카콜라를 자기 돈으로 사서 그가 마시는 동안에 내 말을 들으니까 해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병실마다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모든 질병은 뭐 다섯, 여섯 가지, 열 가지도 넘습니다. 아침에도 저를 만나자마자 이쪽이 너무 아파 몸이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 자세, 나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일어나고 싶다고. 그런데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니 그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너무 다른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나는 근문 교회가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서 부활을 안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며 부활절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 그 부활에 놀라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처참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고 우리가 부활해야 하겠으니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오늘 아침 들려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으므로 오늘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선의 껍질을 던져버리고 거짓과 형식 속에 있는 이 낡은 신앙을 던져버리고 오늘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